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처럼 환절기,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피부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계절이 오면은 메이크업하는 것도 매우 매우 까다로워지는데요. 기미, 잡티, 주름골을 가리기 위해서 쿠션팩트 파운데이션을 막 이렇게 떡칠하게 되면은 가붓기 화장처럼 피부는 붕뜨고 오히려 더 당깁니다. 거기에 주름골은 쫙쫙 갈라지면서 더 부각되고요. 그렇다고 촉촉함을 위해서 기초 제품을 여러 개 바르게 되면은 이 각질이 또확 밀릴 수가 있겠죠. 이럴 때꼭 필요한 것이 바로 베이스를 발라주는 겁니다. 베이스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팩트, 그리고 내 피부를 착착착 밀착시키면서도 요 색조를 예쁘게 유지시킬 수 있게 진검다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급진 이 물광 피부를 저녁까지 유지시키려면은 베이스를 꼭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동안 피부로 정말 유명하신 여배우분께서도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종류의 베이스 제품 중에서도 진짜로 그녀의 찐템이 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광고나 유료 협찬이 아닌 진짜 그 배우분이 쓰시는 파우치 속 찐템이라고 합니다. 짠! 바로 에뛰드 림프 광채 볼륨어입니다. 수많은 명품 제품을 제치고 여배우가 픽한 제품 치고는 진짜 진짜 친숙한 브랜드죠. 저도 요새 그 배우님처럼 물광 피부 내고 싶어서 따라 써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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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바르시는 순서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팩트 바로 전 단계에서 바르시면 되는데 이게 요거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진짜 달라요. 초저분자 히알루론산과 아보카도 오일이 코팅막을 형성해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기초 단계가 아니라 메이크업 단계에서 한번더 이렇게 탁 눌러주는 거라서 이 피부광이 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바른 피부가 확연히 완전 다르죠? 볼륨 한 손에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바르면은 광이 이렇게 예쁘게 살면서 색조가 이렇게 입혀지는데 맨 피부에 바르면은 그냥 약간 허옇게 그냥 뜨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제가 여배우 물광 메이크업 꿀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볼륨만 바르지 마시고 여기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팩트가 아닌 짠 이렇게 컨실러를 발라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 조합이 그 여배우분의 진짜 비법인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요게 되게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3대 1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실러가 사실 조금 이렇게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기미, 검버섯, 잡티를 부분 부분 가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살짝 이렇게 발라놓고 꾸덕꾸덕하게 마를 때쯤에 쿠션 팩트로 톡톡톡톡 바르게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나의 피부 결점, 가리고 싶은 부위를 말끔하게 가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컨실러를 광채 볼륨어와 함께 쓰시게 되면은 이게 되게 밀착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물광은 물광대로 쭉 살려지면서 피부 결점이 아주 야무지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쓱쓱쓱 발라도 칸느에 가는 여배우 메이크업처럼 화사하게 고급진 물광 피부로 바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광을 좀 없애고 얼마나 고급진 광을 연출할 수 있는지 광을 먼저 좀 없애볼게요. 네. 이렇게 싹 없애니까 약간 제가 붉은기가 조금 보이죠? 이제 제가 변신을 해볼 거예요. 여배우처럼. 봐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볼륨어가 3. 짜줄게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라기보다는 눈대중으로 3대1 비율을 좀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실러. 저는 21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볼륨어를 한꺼번에 섞지 마시고 살살살 이렇게 섞어가세요. 팔레트처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그래야지 좀 밀착력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피부를 잘 보세요. 가려볼게요. 펴발라 볼게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팩트보다 훨씬 촉촉한 느낌이 들고 바르면서도 굉장히 와,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손으로 두들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펀지로 두들기시는 게 좋은데 제가 굉장히 건조한 피부라서 예전에는 요거 쓸때 이렇게 촉촉하게 하려고 분무기로 여기를 좀 촉촉하게 적셨거든요. 근데 요 볼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악건성인데 그냥 물안 묻히고 스펀지로만 써도 굉장히 촉촉해집니다. 보세요.
지금 제 붉은기도 가려지면서 광도, 물광도 살아나고 있어요. 요새 제가 뭐 방송도 출연하고 쇼호스트님과 함께 이렇게 전문 메이크업 쌤들한테 이런 메이크업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은 손으로 안 해요. 이런 스펀지로 하더라고요. 이런 콧망울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웃으면 주름골 있잖아요. 요런데 훨씬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어때요? 이렇게 쉽게 쉽게 쓱쓱쓱 두들기기만 했는데도 요 컨실러와 볼륨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고급진 윤광이 흐르면서 아까 그 붉은기 제 피부 결점이 싹 말끔하게 가려졌죠. 만약에 내 피부가 기미잡티가 별로 없거나 조금 더 투명하고 물광 나는 피부로 연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요 광채 볼륨어와 파운데이션을 섞어 쓰셔도 좋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광채 볼륨어 5,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1 정도 비율로 하는 게 굉장히 좀잘 되더라고요. 광채 볼륨어를 너무 욕심내서 많이 쓰니까 좀 피부 결점이 안 가려지는 것 같아서 5대 1, 요 비율이 꾸안꾸 메이크업에는 좀 좋은 비율인 것 같아요. 혹은 볼륨을 먼저 깔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팩트 해주셔도 좋고요. 평소에는 광채 볼륨어 5, 파운데이션 1, 요 정도 비율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뭐 약속이 있거나 깨끗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은 광채 볼륨어 3, 그리고 컨실러 1, 요 비율로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미세하긴 한데 요게 은근히 분위기가 좀 다르게 연출되더라고요. 컨실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색깔로 나오고 있는데 뉴트럴 베이지 그리고 뉴트럴 바닐라입니다. 딱 들어봐도 바닐라가 더 환하겠죠? 내가 만약에 팩트를 21호를 쓴다 하시면은 뉴트럴 바닐라, 23호를 쓰신다 하실 때는 뉴트럴 베이지. 눈밑 다크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팩트를 23호 쓰신다고 해도 베이지 말고 바닐라로 좀 쟁여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이 다크를 커버할 때 컨실러만 딱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후가 되면은 이게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지고 이렇게 쫙쫙 여기 눈가 주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눈밑 다크서클에 컨실러랑 볼륨어를 살짝 섞었으니까 세상에 웬걸? 무너짐이 좀 이쁘게 무너진달까? 광채가 유지되니까 주름 부각도 잘안 되고 요 다크닝 있죠? 요눈밑 다크닝이 굉장히 오래 촉촉하게 광채를 머금고 유지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꽃보다 누난가? 아무튼 그런 그 여배우님들 여행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배우들 민낯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 다크 가릴 때 이렇게 컨실러로 가린다고 그 꿀팁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기억이 나서 요 꿀팁 지금 말씀해 드렸으니까 꼭 요것도 활용해 보세요. 사람이 요 눈밑 다크만 딱 가려줘도 엄청 생기있어 보이고 또 젊어 보이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오늘 말씀드린 여배우의 물광 피부 비밀이 뭐다? 바로 광채 베이스다. 그것도 광채 볼륨어 베이스와 요 컨실러의 3대1 황금 비율이다. 우리도 좀 챙겨가자. 이제 점점 연말이 되면서 모임들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여배우처럼 피부 결점도 가리고 매끈매끈 광채 뿜뿜 나는 피부 연출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데일리 미라클이 여배우 꿀조합 그대로 요 광채 볼륨어와 컨실러 세트를 기획으로 프로모션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려요. 요두개 세트가 19,800원, 40% 세일된 가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링크 클릭하세요. 사실 모임 가서 내 피부가 이렇게 광이 나고 좀 예뻐 보여야지 그 자리도 즐겁고 좀 자존심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만 원대로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한번 물광 뿜뿜 여배우 포스 제대로 한번 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꿀피부, 예쁜 피부를 위해서 좋은 제품, 좋은 꿀팁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